세종은 1905년 11월 17일에 을사늑약이라고 말하는 한일협상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나서 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의 무효화, 이걸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고종의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1907년 6월에 헤이그의 세 명의 밀사, 이준열사를 비롯해서 밀사를 파견했던 사건도 있고, 또 미국 사람 헐버트를 통해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해보기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길게 오래 끌었던 사건이 영국 기자 더글러스 스토리. 그 사람에게 밀서를 주어가지고 그 사람이 트리뷴이라는 영국 신문에 보도도 하고 또 자기 책에도 그걸 넣고 한 1년 넘게 끌면서 국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더글러스 스토리에게 보내주었던 고종의 밀서 사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고종은 그 황제의 자리를 물러납니다만은 아직은 황제의 자리에 있을 때 더글러스 스토리 사진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러일 전쟁 때에 러시아 쪽을 커버하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아니라 러시아군을 커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주 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그 국제 문제 전문 종군 기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글로브 트로터라고 세계 각지를 여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주로 이제 전쟁을 취재를 했는데 책을 또 썼어요. 저술가이자 종군 기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The Campaign with Kropotkin. 크로파트킨이 이제 러시아군 사령관인데 또 Tomorrow in the East라는 동양의 미래. 이것은 이제 지금 우리 고종 밀서에 관한 내용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집트, 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아프리카 특파원을 지냈다. 이 사람이 죽은 뒤에 기사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러시아, 시베리아, 중국, 일본 신문의 신디케이트 대표였다. 런던, 뉴욕, 요하네스버그나 홍콩 여러 신문 편집자로도 활동했다라고 이 사람이 1921년 7월에 죽었을 때 신문 기사에 그렇게 소개가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고종 밀서를 가져간 것은 알지만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언제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여태 몰랐어요. 영국의 문서 보관소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알아보니까 1872년에 태어나서 대니엘 프레스 스토리라는 게 아버지고 어머니는 제인 스커빙 데이브라는 이름이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근처에 있는 미들로디안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10년마다 하는 그 국세조사에 의하면은 9살 때는 그 근처에서 자기 숙부인지 누구 집에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자기 태어난 곳은 좋은 학교가 없으니까. 사진이 있는데 러시아군 종군 특파원들의 사진입니다. 그중에 이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 군복 같은 걸 입고 장화를 신고 모자도 군인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게 자기 책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1904년 2월에 러일전쟁 직후에 통신시설이 불편하니까 기사를 보냈는데 먼저 이 사람은 러시아 쪽 사령관으로부터 종군 특파의 면허장을 특파원증을 받았어요. 그게 이게 그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서울이 오큐파이드 됐다라는 걸 자기 기명으로 보내서 기사가 남겨 있어요. 그 다음에 포트 아사 지금의 여순시인데 기명으로 보낸 게 영국 신문에 남겨 있습니다. 조그맣게 났지만은 그 당시에는 통신시설이 어려우니까 보낸 걸 찾아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The Campaign with Kropotkin이라는 책이 그래픽이라는 잡지에 1904년 12월호에 실린 게 있습니다. 일본이 이 사람의 책에 의하면은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러시아를 이겼는데 일본군 지휘관들이 과학적이고 지성적인 능력도 있지만은 그보다 전투에 임하는 일본군의 강렬한 야만성이라고 해서 바브리즘이라고 해서 그 야만성 덕분에 이겼다. 또 일본군의 전투력을 서양 군대보다 우월했던 원인은 병사들의 광신적인 애국심, 아주 애국심, 광신적이다. 목숨 던져놓고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평가를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군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일본 군인들이 더 근대적인 러시아군을 이겼다. 이런 게 이제 이 사람의 평가입니다. 고종의 밀서를 받기 위해서 서울에 어떤 경로로 왔느냐. 자기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베이징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상하이를 거쳐서 일본 요코하마로 갔어요. 요코하마와 고베 일본에 들렀다가 이제 거기서 고베에서 한국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쭉 내려와서 상하이를 거쳐서 요코하마 고베에 들렀다가 오는데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오는 동안에는 한국 정부 재정 고문이었던 영국인 브라운 맥리비 브라운이라는 사람하고 동행을 했다. 그 한국 정세에 대한 배경을 잘 들었을 거 아닙니까? 상하이에서는 한국 궁중의 측근들을 만났다. 한국 정세에 대한 배경 설명을 자기 취재를 많이 했다. 요코하마에서는 주한 미국 공사관 서기관이었던 모간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을사조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들었다. 아주 다방면으로 취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고베에서는 통감부 총무장관 이토 히로부미 바로 밑에 제2인자입니다. 스루하라라는 사람을 동행해서 한국으로 온 겁니다. 서울에 오자마자 고종과 바로 통할 수 있는 비밀 통로를 트게 됐어요. 고종은 일본 정탐꾼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암살의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고종은 자기를 암살당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고 영국 기자인 스토리에게 부탁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이에 비밀 기관원들이 밤낮으로 감시가 계속되는 가운데 1906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이 체결됐는데 이 사람이 오른 동안에 이제 시간도 걸리고 해가지고 1906년 1월 어느 날 드디어 새벽 4시경에 고종의 옥새가 찍힌 문서를 받았다 이거예요. 이 사진입니다. 고종의 붉은 옥새가 딱 찍힌 거예요.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밀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인천에서 출발해서 우리 산동반도로 일본군이 자기를 위협을 하는 걸 무릅쓰고서 도망을 왔는데 The Emperor Letter 이렇게 해가지고 6개 항목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그 을사조에게 고종이 도장을 찍지 않았다. 나는 고종은 날인 안 했다. 그런 무효다. 그래서 그 뒤의 모든 일본과의 다 무효다.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우리 조선을 보호해 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일본이 혼자서 보호를 하는 것은 자기는 반대다. 그래서 노르웨이 배를 타고서 중국 산동반도로 이 밀서를 품고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산동반도에 있는 자기네 영국 총영사 오브라이언 버틀러라는 사람을 만나서 영국 영사입니다. 이거를 북경에 있는 영국 대사에게 좀 전달해달라.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죠. 그 저널리스트가 자기 나름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 밀서를 거꾸로 도로 되돌아와가지고 대한매일신보가 1907년 1월 16일자에 그대로 사진판을 실었어요. 1905년에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고 1906년 1월에 밀서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돌고 돌아서 1907년 1월에 대한매일신보의 사진판이 딱 실린 겁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고종이 반대했다. 이걸 스토리 기자에게 보냈다 하는 걸 딱 했어. 일본 측에서 이게 아주 상당히 난감합니다. 왜냐면 영국 신문에도 실리고 이게 돌아와서 동양에 있는 여러 신문에 또 보도가 되고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이게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건데 스루하라라는 이게 이제 총무장관이 이토 히로부미 통감한테다가 보낸 게 대한매일신보에 이게 났는데 런던 트리뷴 통신원 스토리가 이걸 줬다는데 여론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문사를 보고 이거는 가짜다라고 증오표를 내라. 고종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고종은 아유 난 안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보에다가 이거는 가짜다라는 걸 대한제국 관보에다가 내게 했어요. 그 관보에 1907년 1월 21일자에 나왔습니다. 고종은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그런 밀서를 스토리 기자에게 준 적이 없다. 발뺌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7년 1월 6일자에 자기네가 자기가 소속된 트리뷴이라는 신문에다가 이걸 또 사진판을 또 실었어요. 1911년의 행적을 보면은 영국에 가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1921년 7월에 인도에서 열차 안에서 의문의 죽음을 했어요. 영국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더 타임스에 죽었다는 기사가 조그맣게 나는데 우리나라도 누가 죽었으면 신문에 조그맣게 이렇게 나죠. 더 타임스에 인도에 가서 죽은 더글라스 스토리 기자의 사망 기사가 나고 에버딘 데일리 저널이라는 데는 조금 더 자세히 이 더글라스 스토리가 얼마나 유명한 기자였다 하는 게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왜 인도에 가 있었느냐? 1909년에는 이제 종군 특파원 생활을 접고 인도에 가서 영국 식민지 정부에서 근무하면서 관리가 돼가지고 영국 주둔 영국군 소령이 됐는데 이런저런 직업을 가졌다가 결국 이제 거기서 죽은 겁니다. 영국 정부에서도 대영 제국의 훈장을 수여했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훈장을 수여했습니다.